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부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채권 양도 통지와 회생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43-14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 양수인이고 피고는 회생 채무자인 동양인터내셔널 관리인입니다. 채권 양수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이제 동양인터내셔널과 사이에 이 사건 그 환급 청구권을 포함해서 금융영업 사업 부분 일체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회생 절차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회사로부터 환급 청구권을 포함한 그 채권을 포함한 금융영업사업 부분 일체를 양수받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동양인터내셔널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 사이는 채권 양도의 합의만 가지고도 채권 양도가 되지만 제3자, 다른 사람에 대항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인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양도통지를 하고 있지 않던 중에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 회생절차 개시가 되면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권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원고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채권 양도 통지를 지금 동양 인터넷이 안 했잖아요. 안 했다면 이거를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동양 인터내셔널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입니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 이제 그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 권리를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 환급 청구권이 있었으니까 채무자가 관리인, 회생법인 관리인에게 환급금을 지급을 한 거죠.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관리인을 상대로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인이 환급금을 가져간 게 맞느냐 이게 중요하고 더 원천적인 문제는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더 다시 원론적인 문제가 뭐냐면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은 재산상의 권리가 맞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더 문제는 이겁니다. 즉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회생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해야 되는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인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승낙이나 통지가 있어야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은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채권 양도가 있을 때 그 채무자, 그러니까 그 양도인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양도인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을 가진다는 거죠. 이 다음부터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뭐라 하냐면 이 통지 이행 청구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회생 절차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재가 안 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 계획의 인가 결정이 되면 실권된다.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고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죠. 그럼 실권된 후에 관리인이 채무 변제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적법하고 양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원고는 그거를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결국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도 못했고 그 실권됐고 결과적으로는 양수세금도 다 날린 겁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결국은 채권 양도는 합의로서 권리가 이전되는데 통지 승낙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그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이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은 재산상 청구권이 된다. 따라서 회상 절차의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실권됐어요. 실권돼서
신고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인이 이 돈을 채무자로 또 받아간 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권리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산상 권리를 신고로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대법원을 판례의 의의는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재산상 권리므로 회생 절차에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 보문정리 판례특위의 판결위원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판례용 보민사 등기부 기재와 무주택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4-266-53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공공임대 임차인이었는데 피고고 공공임대 임대 사업자였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그 분양 그 임대주택 그 분양 전환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무건설은 이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이 영무건설로부터 임대주택을 임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이 영무건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A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받았어요. 그리고 이 원고가 2016년 7월 15일날 임대아파트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8년 1월 5일날 영무건설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초의 영무건설과 A사의 임대차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고가 2018년 9월 13일날 원고와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이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는 2004년 6월 10일날 대전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2004년 7월 9일날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5월 30일에 B에게 매도를 하는데, 한 시점을 잘 보시면 이 사건 처음에 임대 아파트 전입신고 하기 전입니다. 5월 30일날 매도를 하고 7월 15일날 전입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B에게 매도한 이 주택에 대한 등기 이전은 2016년 7월 25일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는 그 전입신고 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등기는 전입신고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분양 전환에 따른 2019년 1월 7일자 매매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피고에게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받으려면, 임대 아파트라 그 임차할 당시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원고는 전입신고 하기 전에 5월 30일에는 매도를 했지만 등기는 아직 갖고 있는 상태였고, 등기는 전입신고의 열흘 뒤에 이루어진 거죠. 결국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고의 전입신고 당시엔 2016년 7월 15일 그 상태, 그 날짜를 기준을 할때 원고는 대전주택을 이미 매도를 했지만 등기만 미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 상태라면 임차권 양도의 자격 요건인 무주택자가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영무건설의 동의를 얻어서 A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를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는 무주택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는 지금 무주택자 양도 당시, 즉 2016년 7월 15일 날그 당시가 무주택자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인 거죠. 원심은 너는 매도를 했으니까 일단 무주택가 맞다라고 본 거고, 대법원은 그게 달리 판단한 겁니다.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허용된다. 이위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냥 무주택자라고 그냥 간단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무주택자인 경우, 근데 아버지, 딸, 뭐 아들 이렇게 다 무주택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라면 아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주택의 소유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임차권 양도받은 2016년 7월 15일 전입신고한 날, 그날은 대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일 후에 등기 이전이 되었고 당시 양도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 양도는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권 양도 자체가 무효다. 따라서 임차권 양도가 무효라면 그것이 영구건설의 동의가 있다거나 또는 실제 거주를 그 이후에 해서 장기간 무주택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권 양도 계약은 여전히 무효다. 결국은 임차권 양도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분양 전환에 따른 임차권 계약, 분양 전환에 따른 아파트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는 거죠. 결국 임차권 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게 핵심이고 그 이유는 전입신고 당시에 등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요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은 강행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에 따르는데 해당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만 아니라면 임차권 양도가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무주택자 자격 취득이나 임대사업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는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을 못해서 결국 매매계약 성립이 안 해서 원고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은 강행규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해석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금 열흘 차이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무주택자가 아니게 돼서 결국은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님 판변TV의 판교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신주 인수권 행사와 소재기 기산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01054판결입니다. 사건은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의소이고요. 원고는 소수주주 상고인이고 피고는 회사입니다. 원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피고 정관상 회사의 정관이죠. 경영상의 긴급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는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신주 인수권 부 사채라는 거는 사채라는 건데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회사의 채권. 사채가 개인 채권이 아니에요. 회사의 채권.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을 나중 되면 뭐 이래서 5%짜리 2천만 원짜리를 발행하면 그 3년 뒤에 2천만 원을 갚아주고 이자도 주는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 채권의 금리를 낮출 목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그 발행을 쉽게 할 목적으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정관에는 경영상의 긴급한 자금 조달 목적에 한해서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고는 회사는 2016년 6월 30일 날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하고 투자조합이 이걸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주식의 8.78%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는 22.39%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대표이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이 신주 인수권 일부를 양수를 받았습니다. 양수를 받고 나서 대표이사가 2019년 10월 21일 날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해서 10만 주를 발행하게 되고 10만 주를 더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주식의 보유 비율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2019년 11월 19일 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행사하기 한 달이 안된그 기간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의 무효 요소 and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원심이 뭐라고 하냐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너가 이미 2016년에 발행한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 그래서 원고 청구를 모두 각하해 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and 그 신주 인수권 행사함으로써 발행한 거. 행사를 해서 발행하게 되잖아요. 행사로 인한 발행에 대한 소재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이냐? 요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무효는 회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소해야 된다. 된다. 그리고 and 신주 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신주 발행은 발행 6개월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신주 발행은 인수권 행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신주 발행이 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 요거에 대한 무효 주장을 원고가 하긴 했는데 그걸 보니까 너가 실제로는 신주 인수권 사채 발행을 문제 삼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신주 발행을 무효로 소를 다투는 게 아니라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너는 두 개의 소송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소송을 한 거니까 각하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의 주장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의 무효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주 발행의 무효의 소는 신주 발행 일로부터 계산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 소송이고 신주 발행 무효의 소 자체는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 주장이 있다라도 그거는 주장의 문제일 뿐이지 신주 발행 무효의 소 자체는 발행일부터 6개월 후에 재기하면 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계획했기 때문에 적법하다. 본안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실질적인 경영상 목적 없이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이에 따라서 지배구조의 신대한 변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본안 심리를 해야 되고 이는 신주 발행에 따른 고유한 무효 사유가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 목적 없이 발행하고 앤드 지배구조의 신대한 변화를 가져온 거라면 그거는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인용도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결국 대법원은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본안 심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고가 바로 승소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배구의 심대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지금 판례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다시 판단하라라고 이제 파기환송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상법 제429조 신주 발행 무효에서는 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소하게 돼 있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무효에서는 이 429조를 유추 적용하게 돼요. 근데 신주 발행의 무효소가 유추 적용되는 동시에 신주 인수권 행사로 인한 발행 여기도 유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판례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신주 발행 그 유추 적용권은 다만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유한 무효 사유인지 아닌지는 본안 심리 해봐야 된다는 거고 고유한 무효 사유가 주장을 해서 그게 고유한 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뭐 기각을 하든 박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본안은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오래전에 발행을 했지만 신주권 행사는 이번에 했다면 그 행사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주 발행 무효소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 법무장님 판자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판례용 법 인사 계약 해제와 문자 메시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380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지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입니다. 부동산 매수를 한 사건이고 피고는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피고 매도인이 이건 해제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인정 안 했다가 대법원이 해제된 게 맞다라고 해서 파기환송돼서 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제 원고는 2019년 12월 20일 날 피고의 골프 연습장 부동산을 155억 원에 피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부동산을 155억에 매매 계약 체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계약금 10.5억, 그러니까 10억 5천만 원. 그다음에 2020년 3월 30일 날 한 이제 석 달 정도 뒤죠. 뒤에 중도금 20억은 지급하고 5월 달에는 124억 5천만 원을 마무리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약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는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 사건은 서면으로 이행 최고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원고는 중도금을 이제 15억을 지급을 하면서 잔금을 129억 5천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하고 이제 연장기를 6월 10일까지 연장을 하고 또 합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이제 매도인이 2020년 6월 8일 날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을 각 발급받고
서류 준비를 한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이거를 알려줍니다. 나 이제 서류 준비 다 됐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프 연습장이었으니까 운영회사가 골프 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도 모두 퇴직을 시킵니다. 이거 다 끝났으니까 가라. 그런데 원고가 2020년 6월 10일날 잔금 기일이 됐는데 잔금을 그날 지급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고가 야, 잔금을 너안 줬으니까 내가 잔금 미지급으로 해지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원고가 2020년 6월 11일 날그 다음 날 잔금 대출을 위해 우리 자산 신탁과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잔금을 아직 준건 아니고 10일 그 다음 날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잔금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는 2020년 7월 17일 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6월 11일 날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재결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나 이제 그 등기 받을 거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피고가 그 소송에 대한 답변서로 2020년 7월 7일 날다 잔금 미지급 이유로 이미 해제되어 있었다 라면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1년 6월 16일 날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거 해제된 거 맞다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피고의 계약 해제가 두번 이제 의사를 세 번을 밝혔죠. 첫 번째는 문자 메시지. 6월 10일 날 보냈던 문자 메시지. 두 번째는 답변서. 20년 7월 7일 날 보냈던 답변서. 세 번째는 21년 6월 달에 보냈던 준비서면. 이세 개의 계약 해제가 됐는데, 언제 계약 해제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해제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해제가 언제 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다면 해제가 안 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이행의 제공이 언제 됐느냐, 이것도 같이 보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해제하겠다는 통지는 급부 수령의 거부 취지가 없는 한 이행의 최고로도 볼수 있다. 그러니까, 나 해제하겠다라고 할 때, 그걸 이행의 최고로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한번 통지. 그러니까 지금 원고와 피고의 그 약정에는 불이행 시 서면 후 이행을 최고한 후에 계약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 최고가 언제, 여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해제하게 통지도 이행 최고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 불이행 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불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 최고가 있어야 되고 불이행을 해야 돼,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은 계약 해제 전까지 스스로 채무의 변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 제공, 매수인이 잔금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행 제공은 현실 제공, 즉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즉시 수령이 중요합니다.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문자 메시지는 이행의 최고가 아니다. 이행의 최고가 아니다. 문자 메시지는 이행 최고가 아니다. 그럼 이행 최고가 언제냐? 답변서. 2000년 7월 7일 날 답변서.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가 급부 수령 거부 취지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행 최고가 될수 있다. 이행 최고 이때 됐죠. 그러면 2021년 6월 달에 준비 서면 할 때까지 이행 제공이 없어야 돼요. 상대방의 매도인이 이행 제공. 이행 제공은 즉시 수령하는 상태여야 되는데 원고는 내가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즉시 이행 제공을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담보 신탁 계약 자체만으로는 잔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현실 제공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의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담보 신탁 계약만으로는 제공이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2021년 6월 달에 준비서를 낼 때, 그때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1년 6월 16일에 해제됐다. 이렇게 본 거고, 이제 그 원심은 그 해제가 안 됐다고 보고 원고 청구 인용을 한 거죠.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행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답변서가 이행 최고가 되고 준비 서면에는 해제가 됐다. 따라서 해제됐기 때문에 원고 청구 인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해제 관리 판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이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약정이 문제가 됐죠. 양정에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할수 있다.
그 다음이라는 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이행 최고항으로 상당한 기간이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이행, 서면의 이행 최고가 문자 메시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자 메시지는 문서형 이행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행 토지가 없는 상태로 쭉둘다온 거예요. 둘다 왔는데 언제 했냐? 답변서. 답변서 때 그때 이행 최고가 됐고, 이때도 이행 최고는 최고를 한게 아니에요. 이 해제됐다는 말만 한 거지. 하지만 요거를 대법원이 이행의 최고로 볼수 있다고 본게 이제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반대급부, 이행급부를 하고 있어야 되죠. 현실 즉시 수령한 상태. 하지만 담보신탁 계약만 체결한 거, 또는 그 은행에서 대출 약정만 체결한 거, 요것만 갖고는 이행 제공이 될수 없어요. 현금을 직접 들고 가야 돼요. 즉시 수령한 상태. 이게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현실 제공 안 된다. 따라서 현실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1년 6월 달에는 해제할 수 있다. 또는 준비 서면에 해제 의사 표시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 끝. 그래서 원고가 소유권을 받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요거 해제 관련 판례는 잘 정리해 드립니다. 상고 공방들을. 여기서 요 판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오분영기의 판자TV의 박학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모험금 상계와 한정 승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5415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구상금과 보험금이고요. 원고는 보험회사 상고인이 됐습니다. 피고는 이제 상속인이죠. 보험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결국 졌습니다. 어떤 내용인 것이죠? 피고는 이제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그 상속이니까 이제 어떤 돌아가신 분이 이제 자녀라고 간단히 말하죠. 자녀. 피고는 이제 망인의 자녀입니다. 근데 망인이 원고 보험회사의 가입자였어요. 가입자. 그래가지고 이 망인과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교통사고 발생을 해서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고의 보험사가 A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망인이 아마 과실이 컸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의 과실이. 그래서 망인의 보험사인 원고가 이제 A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죠. 지급을 하고 보험자 대위로 A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취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이제 구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게 손해배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 대해서도 이제 사망보험금 지급 채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이 피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 대한 과실은 어쨌든 과실, 교통사고 자체의 과실은 망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진 않지만 사망 자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이제 지급해야 할그 계약 약정상이 있었는 거죠. 사망보험금 지급은 상속인에 대해서 하니까 결국 이거는 상속인, 즉, 피고가 이제 그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가 한정 승인을 나중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 보험사가 내가 A라는 사람을 망인을 위해서 대신 지급을 했고 망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피고가 상속을 했으니까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바뀐 거죠. 바뀌었고 내가 피고한테 지급할 채권도 있다. 보험금. 따라서 이두 개를 상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사가 피상속인에 대한 그 채무가 있고, 그러니까 피상속인, 즉, 이 사람, 그러니까 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있고, 동시에 보험사가 상속인에 대해서 다른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속인에 대해서 채권과 채무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 보험사가 상계를 할수 있어요. 상계를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한정 승인. 즉, 상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아닌가.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그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분리가 된다. 분리가 돼서 한정 승인 이전에 상계를 했다 하더라도 한정 승인이 되면 소급해서 분리된다. 그래서 자동적 채권 모두 부활한다. 상계 안 된다는 겁니다. 상계 안 되고 따라서 망인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에서 보험사가 가져가고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냥 보험금 다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별개니까. 별개니까. 그래서 망인의 상속세에서 남은 게 있으면 가져가고 남은 게 없으면 보험사는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망인과 A라는 사람의 교통사고에서 망인은 훨씬 컸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을 보험사가 물어주고 그 채권을 이제 망인에게 갖게 된 거죠. 어쨌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손해배상을 취득을 했지만 상속인은 이 사고와 별개로 사망보험을 별도로 수령한 겁니다. 이 사망보험권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분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상속인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실이 커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망인이 지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한정승인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은 받고 그다음에 그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게 바꾸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망인의 어떤 채무가 많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서 이걸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면 보험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속인에게 유리하니까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원부장님 판별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자동매매 설정값과 투자 자문 선고일은 2020년 10월 27일이고 사건번호 2018-4413 판결입니다. 그는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돼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한 10달 동안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가입 회원들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은 어떤 걸 했냐면 기존에 설정된 매매 전략 기본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투자할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구입 명령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매월 애치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는 금융 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 자문업을 한 걸로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투자 자문업.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 프로그램을 이제 판매를 하고 그 프로그램 설정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매도고 매수하는데 그 이용료를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설정값을 준 것이 투자 자문이다. 근데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 투자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이렇게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값이나 권장 설정값 제공이 투자 자문이냐 아니냐가 이제 핵심인 문제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판단 조언 등은 투자 자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에 대놓고 삼성전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사보세요. 이런 말 하는 거는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불특정 다수다니까. 그냥 아무한테서 제공하는 거. 이거는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거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투자 판단 제공이 투자 자문이라는 겁니다. 특정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뭐 200명 정도 된 사람한테 그 사람의 각각의 뭐 어떤 성향을 상관없이 이번에 무슨 어디 뭐 개발이 뭐 오를 것 같으니까 그거 사라. 이런 거는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특정인한테 하는 경우는 투자 자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설정값 제공은 투자 판단을 제공한 게 맞다. 투자 판단을 제공한 게 맞다. 아까 유튜브에서 투자 판단을 제공한 게 맞잖아요. 맞는데 이 설정값 항목들은 사용자들의 개별 사정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들이 그 설정값을 가져오면 그대로 가는 거지. 이 사람이 뭐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 이거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게시된 권장 설정값 누구나 볼수 있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특정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판단 조언은 투자자면 아닌데, 이 사건에서 투자 판단 조언은 맞지만, 투자 판단 제공은 맞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자문이 아니고 결과로 투자 자문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제 투자 자문이라는 것이
특정일에 대한 투자 판단 제공을 말하는 건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값 제공은 투자 판단 제공은 맞지만, 개별 사정에 따른 설정값 제공이 아니어서, 특정일에 대한 부분, 특정일에 대한 게 아니라, 아니어서 투자 자문이 아니라고 본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죠. 투자 판단을 제공한 것이 다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일에 대해서 한 것이 투자 자문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투자 판단 제공하는 것은 투자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요즘 설정값, 요게 이제 하여튼 투자 자문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이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형 보험전문 판디아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판례형 보험 형사 보이스피싱과 방조범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56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사건입니다. 검사가 상고를 했고 무죄였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9년 1월 22일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고객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한다. 그런데 고객의 입금한 돈을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면 월 400에서 600만원 정도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인 명인의 계좌를 직원한테 제공을 하고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거를 출금을 해서 직원에게 넘기고 일부는 자기 수수료로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행위의 명의의 금융거래 방조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환전 업무를 하는데 이 정도로 하는 거지 나는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대법원은 그래서 이제 원심은 아니 이게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 그냥 환전 업무 관련 업무를 하는 걸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방조 범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서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원심은 그 정도면 뭐 범죄 목적인지는 몰랐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건데 대법원은 외국환 거래법상 환전 영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다. 무등록 환전 영업 그 자체가 범죄 행위고 다른 범죄 수단이 되는 행위 맞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어떤 것인지는 몰랐다. 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방조범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등록 환전 그냥 개인이 하는 환전을 하면 좀 싸지 않나? 요 정도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무등록 환전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피고인은 따라서 방조로 처벌한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은 다양한 경로로 모집되고 있어요. 그 이 중에 범죄행위인지 몰랐다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세금을 뭐 이런 현금 거래를 이렇게 직접 뭐 보내면 현금이면 세금을 내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너한테 보내니까 인출해 달라 이런 말 해도 탈세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방조가 성립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처럼 환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도 무등록 환전 업을 때문에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러니까 범죄인지 몰랐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그 변명 내용인데 보이스피싱이 진화함으로써 이 해당 인출책한테 사전에 지도를 합니다. 너는 걸리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래서 사전에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로 처벌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법원은 이 탈법행위의 내용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봅니다. 광범위하게 조금이라도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다 방조가 해당된다는 거에서 방조의 성질을 쉽게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형법의 공법 이론이 대폭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범죄를 다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정하고 방조범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런 사건입니다. 즉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환전 영업에서 하는 거다. 요거 자체만으로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요거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옮겨오는 판결TV의 판결 변환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무죄 선고 후 추가 기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880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됐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다시 유죄 취지로 이제 돌아가는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20년 9월 7일 날 23시 29분경 11시 한반 정도죠. 30m 구간을 0.152%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30m 구간을 0. 혈중 알코올 농도 0.152 만취 상태죠. 무면허 음주운전 두 개로 기소한 거죠. 무면허 음주운전 이렇게 기소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아마 추측건데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추측건데 운전을 안한 걸로 아마 이제 무죄를 받은 것 같아요. 이 30m 구간을.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았다니까 항소심에 가서 항소심에서 검사가 2020년 9월 7일 날 20시경, 8시경에 3.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했다는 걸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피고인이 자기 차를 술집까지 가져간 시간이 아마 20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술집까지 3.4km를 갔다가 거기서 술을 마시고 30m 운전하는 걸로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가 됐는데 운전을 한게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검사가 항소심에서 그럼 술집까지 간거 3.4km 구간 요거에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장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항소심에서는 아니 그거는 원래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원심의 무죄를 유지합니다. 공소장 변경 불이한 거니까 별개 사건이다. 별개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한 거니까 안 된다고 본 거에서 그래서 그냥 원심대로 무죄하고 끝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왜 이제 원심을 이렇게 했냐면, 원심은 무면허 운전은 매일매일 운전하면 매일매일 무면허 운전이 별개 범죄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출퇴근을 하는데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매일 운전하면 그거는 다 별개다.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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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각각 범죄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이루어진, 여러 번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은 각각 별개인가?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같은 날, 뭐, 아침 먹고 운전하고, 점심 먹고 운전하고, 그 다음,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네 번씩 운전하면, 이거는 과연 별개 범죄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별개 범죄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인정 안 해준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무면허 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한개 운전행위가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같은 날 무면허 운전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서 반복되면서 포괄 일죄가 된다. 포괄 일죄. 그러니까 같은 날 운전하면 포괄 일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23시 29분경의 무면허 운전과 20시경 무면허 운전은 포괄 일죄다. 포괄 일죄에서 포괄 일죄고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별개 범죄가 아니니까 변경해야 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해서 요거를 기소하는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대법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4km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겠죠.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음주운전 전과자가 무면허 운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후에도 계속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음주 후 30m 기소로 됐는데 이게 운전 여부가 입증이 안 돼가지고 결국 무죄 선고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항소심에서 술집까지 간 부분을 무면허 운전으로 예비적 기소. 여기서는 이제 공소장을 되게 철회하고 변경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항소심은 별개 범죄로 봐서 변경을 불허해서 무죄를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포괄 일죄로 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무면허 처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수사기관이 애초에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3.4km 무면허 운전을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안게 아니에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기소를 안한 거죠. 그냥 30m 무면허 음주운전만 기소했고 요거는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무죄를 받자 그때 다시 추가 기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기소를 했어야지. 처음부터 기소를 했었는데 기소를 안 하고 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비로소 기소하는 거. 이게 이제 수사기관이 무죄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자꾸 애초에 기소 안 했던 것까지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에 포괄 일죄라면 처음에 이것만 기소했다면 이거는 불기소로 끝냈어야 됐어요. 근데 불기소도 안 하고 다시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만약에 1심에서 무죄 받았으면 3.4km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기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죄를 받으니까 기소한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기소 관행, 즉 유죄가 받았으면 기소 안 했을 것을 1심에서 무죄 받으니까 비로소 유죄 기소하는 거, 요거를 과연 맞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수사기관한테 그러니까 피고인은 애써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갑자기 항소심에서 딴거 가지고, 원래는 기소 안 했을 거, 유죄 받았으면 기소 안 했을 거를 그때 가서 기소하는 거, 이게 과연 정당한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관행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겨우 받았다가 2심에 가서 또 유죄 받고. 근데 이 수사기관은 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기소도 안 해놓고 나중에 유죄 받았으니까 이 기소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다 기소를 하든지 1심에서 무죄 받았으면 그냥 끝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꾸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려고 변경하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지금 원심은 이거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것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애초에 기소 안 했을 것을 무죄 받으니까 기소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애초에 기소 안 했을 것을 무죄 받으니까 기소한 거. 요거는 앞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근데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전의 판자TV의 판결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개인정보보호법과 증거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5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이 사건은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한 판결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피고인 ABCD라는 사람이 이제 책임당원을 모집을 하면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 이제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경선 운동을 할수 없는 자가 경선 운동을 하고, 둘째, 사전 선거 운동을 했고, 셋째, 선거 관련 금품을 키수했다,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원심은 이제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요거 경선 운동을 할수 없는 자냐 아니냐, 뭐 사전 선거 운동을 했냐 안 했냐, 또는 선거 관련 금품 운동을 수수를 했냐 안 했냐,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가 돼요. 뭐냐면 피고인 CD가 피고인 A를 위해서 처리한 입당 원서가 되니까, 책임당원을 모집을 한다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금 기소가 되는데, 책임당원의 입당원서를 이제 증거로 냈어요. 증거로 냈는데 이게 증거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 경찰관이 입당원서 작성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 이것도 증거는 있냐 없느냐. 이두 개, 입당원서, 진술서를 원심은 모두 증거는 인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죄를 선고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인정보 처리라는 거는 이렇게 입당원서 같은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당원서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게 있죠. 이게 다 개인정보예요.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수사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 외에 법인, 단체, 개인도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개인, 이 사람, 입당원서 처리한 사람, 이 피고인 CD, 이 사람도 수사 공소 위에서 필요한 게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할수 있는데, 이 특별한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공소의 조회 및 보고 규정, 요것도 그 특별한 규정이 되느냐, 이게 두 개고. 세 번째, 진술서를 찾아가서 받아 직접 작성하게 한 진술서, 요거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떤 절차를
절차를 준수해야 되느냐, 이 세 개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자에는 공공기관에 한정됐다. 따라서 회사, 단체, 기업 이런 거는 이 규정의 대상자 아니다. 따라서 이걸로 CD가 임의로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을 해도 개인정보법 위반이 된다. 위반. 두 번째, 작성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CD가 임의로 제출한 입당 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아까 말했죠. 수사기관의 공문서 조회 뭐 이런 걸로 개인정보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공할 텐데, 이때 특별한 규정에 형사소송법 199조 2항 공문서의 조회 및 보고 요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CD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한 공공기관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은 수사기관에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 위반. 두 번째,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특별한 제공은 특별한 규정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공문서의 조회는 안 된다. 따라서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갖고 있던 이 CD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준 거, 요거는 다 개인정보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술서와 진술서를 작성한 시에는 조사 장소, 도착 시간, 마침 시간,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해야 된다. 진술서만 가져와서 제출하면 이 별도의 조사 과정 확인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입당 원서, 작성자의 동의 없이 CD가 제공한 거, 요거는 다, 증거능력이 없고, 둘째, 진술서, 작성자가 직접 작성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 아는 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둘 다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다 한 게 맞다. 라고 해서 판단하고 끝난 겁니다. 이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진술서 작성 과정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인정보가 가진 정보를 담은 어떤 서면을 개인이 수사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거 되는 거는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개인이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술서, 수사관이 와가지고 회사나 이런 데 찾아와서 진술서 써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수사관은 반드시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장소에 도착한 시간, 마친 시간, 그 다음에 누구 장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누구의 입회하에 작성했는지 이거를 다 기재를 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서 진술서와 같이 편찰을 해야만이 그 진술서가 증거능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 그러니까 피고인의 변호를 할 경우에 이런 개인정보가 다닌 그 증거 그 서류라든지 또는 진술서가 있다면 이런 절차를 반드시 지켰는지 변호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없으면 증거능력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 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인터넷 방송과 불법 감청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조 87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 6월 3일날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송을 했었고, 두 번째, 6월 17일날은 비공개 조치를 했는데 피해자가 접속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접속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이 두 개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인터넷 방송을 이 사람이 몰래 녹음한 거다. 따라서 둘 다 통신보호 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비공개 조치를 안 하고 한 게 위반인지 애매하고, 두 번째는 비공개 조치를 했잖아요. 했고, 피해자는 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뭐 다른 사람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해킹을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들어왔는데, 들어온 상태에서 피고인의 알고는 있었어요. 이 피해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과연 비공개 조치를 했고, 이 사람은 원래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녹음한 거는 불법 감청이 되느냐 안 되냐? 문제죠. 대원 뭐라 하냐면, 전기 통신에서 상대방이 모르게 청취 녹음하는 거는 감청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하는 상대방, 둘이 이렇게 좀 대화하고 있죠. 상대방,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몰래 녹음한 거 청취하고 녹음하는 감청 아닙니다. 당사자니까.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통신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은 비공개 조치가 없다면 누구든지 시청하고 포괄적으로 허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청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다 공개했으니까. 두 번째, 비공개 조치를 했다면 감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조치를 했다면 비공개에 들어오기를 허락받은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는 녹음하고 청취하고 다할수 있는데 제3자가 하는 건 불법행위가 될수 있죠. 그런데 방송자가 제3자의 존재를 알고도 사실상 승낙 용인했다면 그건 감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온 지 알고 있었다면 그건 상대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방송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플랫폼 업체의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불법 감청인지 여부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들어왔는지 또는 해킹해서 들어왔는지 그거는 그 플랫폼 사업자, 그 사업자에 관련된 문제에는 될 수가 있어도 적어도 이 방송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법 감청하고는 무관하다는 거고, 그거 가지고 위법하게 들었다 하더라도 요 내용을 자체를 증거 내역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해킹이나 이런 위법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알고서 발언을 했다면 증거 내역 배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의 녹음 파일은 불법 감청 아닙니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의 경우에는 접속 권한에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죠. 접속 권한이 있으니까. 없다 하면 불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접속세를 알면서도 발언한 것이 불법이 아니게 된 겁니다. 만약에 피해자의 접속세를 모르고 이 사람이 임의로 들어와서 한 거면 그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증거는 배제가 되죠. 이거는 그 인터넷 방송의 녹음에 있어서 불법 감청 여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재미가 있고 잘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알아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정의 판잔TV의 강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온부 행정 고용보험과 확인 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도 6323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고요. 원고는 이제 별정직 임기직 공무원이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공단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계약돼서 이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고용보험법상 별정직 임기직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가입이 대상자가 아니죠. 별정직 임기직인 경우에는 이 시행령에는 소속 기관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의사가 있으면 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속 기관 장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관장이 알려야 됩니다. 행정법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법의 해석이 있죠. 문제는 이 사건은 원고는 2013년 10월 20일 날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되면서 2013년 12월 10일 날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2017년에 재임용이 됐어요. 그런데 원고가 2016년 6월경에 처음으로 내가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몰랐어, 이 사람은. 왜냐면 이제 자기도 몰랐고 제주도도 처음에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몰랐죠. 그래서 2010년 6월경에 가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공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법에 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 그때 지났어. 따라서,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불승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제 그 가입 의사 확인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아니 나는 억울하다. 몰라서 안 했고 이제 했는데 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안 해주느냐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렇게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용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소속기관장이 임용의사 확인을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이죠.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서 대상 공무원이 귀책 사유 없이 3개월을 경과하여 스스로 신청할 기회가 박탈될 경우에는 단서 규정에 보면 직접 신청도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6년 6월에 그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거니까 가입 신청 받아주어라 라고 판단한 게 됩니다. 이 사건은 소속 기관들의 확인 의무가 있었어요. 확인 의무가 있었고 확인 의무를 이행을 안한게 문제가 됐죠. 확인 의무가 있었고 신청 기한을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귀책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걸 해석으로 구제를 해준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유사한 규정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했다면 안 날로부터 기간 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좀 기억해 두시면 유사한 사건에도 한번 활용해 볼수 있는, 딱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법무장님 판변TV의 판결자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판례부 행정 집행유예와 취업 제한 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4435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거부처분 취소고요. 원고는 취업자입니다. 피고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고 상고인인데 원래는 이제 원고가 이겼다가 법무부가 상고로 해서 파기환송돼서 결국은 취업이 제한된 거죠. 그러니까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원고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아, 이 거부처분이 맞다라고 한 거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금호 석유화학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직 중에 특격법 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서 2018년 11월 29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26일 날 금호 T&L의 금호 미쓰이의 대표이사로 중임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고는 2019년 3월 29일 날 금호 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또 중임이 됩니다. 근데 특격법 시행령상 의사들은 모두 원고의 취업 제한 대상 기업체였습니다. 왜냐면 이 특격과 배임이 바로 이 회사들에 관한 배임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 대한 특격법 시행령상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시행령상에 취업 제한 대상의 이제 기간이 그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취업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가 그 취업 승인을 할수 있죠. 취업 승인, 그러니까 그 대상 기업체를 하더라도 취업 승인을 하면 허가를 받으면 취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불승인 통지를 받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승인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재량에 의한 그 주장만 한게 아니라 취업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아직 취업 대상이 아니다. 대상 기간이 아니다. 제한되는 기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승인이 부여돼서 지금 취업을 했는 그 지금 그 소송을 하겠는데 그 거부 행위의 방부 요것만 본게 아니라 실은 이 사람은 취업 대상자가 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취업 제한 기간의 적용의 단서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종기만 규정한 거냐, 시작과 종기를 규정한 거냐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기만 규정한 거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 2년까지 여기까지가 시기와 종기가 된 건데
시기와 종기를 규정한 거라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만 취업 제한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기산위가 종료일을 모두 규정한 거다. 따라서 원고 위법의 미비나 공백을 원고에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 승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2018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23년에 집행유예 기간 5년이 종료되죠. 근데 문제 19년에 지금 그 대표자로 중임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 2년 동안만 취업 제한이 되는 것이지 2019년은 아직 제한이 안 됐다라고 해서 원심은 원고 승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취업 제한 대상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그 시작은 유죄 판결을 받은 때, 확정된 때고 시기를 규정을 만약에 한 거라면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모두 2년만 지금 제한된다는 거여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이 규정은 종기만 규정한 것이고 시작은 확정된 때부터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확정돼서 5년간 집행유예 동안 안 되고 그 후부터 2년간 그래서 7년간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7년간 안 되는 것이지 2년만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심 파기해서 원고 그 법무장관 승소로 바꾼 거죠. 결국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때까지 뭔가로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게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법에 이거는 모두 다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된 날까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플러스 2년 요거입니다. 요거는 판례가 지금 명확히 인정하고 있죠. 이거는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